김지혜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지혜입니다.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은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출근길의 시민들도 우산을 쓰고 출근 중이신데 한파는 끝났는데 미세먼지가 참 안 좋았습니다. 지금 내리는 이 비로 미세먼지 싹 씻겨갔으면 좋겠습니다.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 그런데 작심하고 발언을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와대 관계자들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하자가 많은 수사다 라고 윤 총장에 대해서 추 법무부 장관이 비판을 했습니다. 하자 있는 수사. 윤 총장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상해할 표현이겠군요. 하자. 잠시 후에 추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돼서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